지금부터 국제 로타리 상치를 공지고 강조 벤날레 회장 일침식을 로타리안 및 내외 기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본클럽 회원께서는 총재단 회장님께서 입장하실 때 기립하시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로타리 상치를 공지고 강조 벤날레 로타리 클럽 임영웅 길재 회장님, 팀회장 연두김선희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 및 내외 기민 여러분께서는 다상의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붙드는 데 있다. 첫째, 사랑거리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 넓히고 환영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고도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공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이어서 내가 지켜주는 유명세태업에서 환상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타리 내가 지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1. 진실한가?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음은 로타리 비전 선언문을 가비 이명란 오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로타리 비전 선언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어서 로타리송 제창입니다. 로타리송도 공격지침에 따라 노래는 묻지 않고 음원만 재생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쁘다. 2022년 23년도 상상하라 노차리. 테마와 함께 3710 지구를 힘차게 이끌어 가실 강은 손재윤 총재님 오셨습니다. 강함 조형준 차기 총재님 오셨습니다. 동행 이세영 제7지역 총재 지역 대표님 오셨습니다. 제2지역 총재지역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정호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이경준 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옥중 봉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모셨습니다. 광주 아이리스 울타리 클럽 박기선 회장님 모셨습니다. 광주시성 울타리 클럽 박주식 회장님, 김광주 총무님 모셨습니다. 김상민 회장님, 임광연 총무님, 박태혁 이인 총무님 모셨습니다. 광주 대강 울타리 이태훈 회장님, 정상용 총무님 모셨습니다. 광주 이남 울타리 클럽 박태현 회장님, 김영표 총무님 모셨습니다. 김진호 이인 회장님 모셨습니다. 광주 수련 노타리 클럽 정여은 회장님 모셨습니다. 광주 수련 노타리 클럽 박태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광주 어둠 노타리 클럽 조종주 회장님, 전민수 총무님 모셨습니다. 강수하는 노타리 클럽 임용국 회장님 모셨습니다. 강수대표 노타리 클럽 박희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강수신창 노타리 클럽 오학동 회장님, 이찬선 총무님 모셨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CLM 비너스무대 일동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강주 명인 노타리 클럽 이경원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노타리아미 노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양봉순 위원장님, 손소영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연우 길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치마 잘 손으로 잡아. 공로회 광주 민나리 로타리 클럽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 양봉승. 귀하께서는 숭고한 로타리 인형으로 최하의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주의 출석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클럽 발전에 기여한 공익 지대함으로 회장 임원 이침신에 직마하여 이 회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2일 국제 로타리 370국 광주 민나리 로타리 클럽 회장 영욱 김지혜. 광주 비나리 로타리 클럽 손서영 양혜영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장 총무단 협의회 공로회 전달하겠습니다. 진행은 협의회 총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로타리 370국 2021-22년도 회장 총무단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 로타리 클럽 강복학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신 연우 김질지의 회장님과 수영 최선희 총무님께 협의회 의장께서 공로패 전달이 되겠습니다. 공로패 강주 비엔날레 회장 길지혜. 대안은 2021-22년도 국제 노타리 370지구 강주 비엔날레 클럽
회장으로서 봉사로 삶의 변화를 알라이 회장의 개발을 훌륭하게 실현하였고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및 클럽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귀클럽 회장 이침식에서 이 펜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11일 국제노타리 3710지구 2021-22 회장총무단 협의회 의장 청각 안상록. 공업회 광주 비엔날 클럽 총무 최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22년도 한 해 동안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친목동무와 클럽 발전을 위해 힘써온 여러 빌리 회장 및 역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710지구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 제13대 이인 회장 길지혜 인사드립니다. 2021-22 아라이 테마 봉사로 삶의 변화를 이라는 테마로 올 임기 활동을 하며 실제로 제 주변을 돌아보며 제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임기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있어주신 수혁 최선희 총무님과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의 우정과 화합에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23년 회기년도 클럽을 이끌어 나가실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 제14대 회장님이신 영두 임설희 회장님, 김정선 총무님 축하드립니다. 봉사와 우정을 지켜내고 훌륭한 여성 리더 클럽으로 발전시키시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며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클럽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연호 길지혜 회장님께 영두 임설희 신임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연호 길지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총무님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장 총무의 메달과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연호 길기장님과 연두 임설희 신부회장님, 김동선 신총무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타종 이어서 배지와 메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님 회사의 마지막 클럽기 이야기겠습니다. 임연우길이장님께서 친연우 임설이장님께 클럽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아, 끝났어요? 이로써 연우길지 회장님의 임식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회장님과 임원진을 도와주신 봉클럽 회원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총재님, 지구 임원 및 타클럽 회장 총무단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사에는 앞으로 저희 광주빛나래로 타클럽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힘차게 이끌어갈 김정선 총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했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23년도 본클럽의 총무직을 맡게 된 김정선입니다. 임성희 회장님을 모시고 클럽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성껏 봉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설희 신임 회장님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 임설희는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제14대 회장에 취임함에 있어 국제 로타리 정관 및 클럽 세칙을 준수하며 임기 중 역대 회장의 위엄을 이어받아 클럽 발전과 지역 봉사활동에 최대한 정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2년 6월 12일 임설희. 회원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설희 신임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대리 소개 다시 올려드릴게요. 김채영 의정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주 비엔날레 클럽 14대 신임회장 임설희입니다. 강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14주년 회장 임원 이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강원 손재윤 총재님, 동양 이세혁 제7지역 총재지역 대표님을 비롯하여 로타리 각 클럽 회장님 총무님, 가족 친지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3년 알라이 테마는 로타리 아니여 상상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레몬이 탄산수를 만나
레모네이드가 되기를 꿈꾸듯이 여러분 노란색 레몬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레몬을 한 입에 확 베어 물었을 때 맛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쉴 겁니다. 레몬은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몬이 탄산수와 만나 훌륭한 맛을 가진 레몬네이드가 되도록 저는 레몬이고 비엔날레 클럽 회원님은 탄산수입니다. 함께만 한다면 훌륭한 비엔날레 여성 리더 클럽으로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정해진 숫자보다는 너와 내가 만나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만 모아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계산을 초월하는 막대한 힘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엔날레 클럽을 발전시켜 놓으셨기에 바톤을 이어받아 우정과 화합된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끝으로 탁월한 클럽 여성 리더로서 클럽 발전에 기여가 크신 길지혜 회장님, 최선희 총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정선 총무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명은 조은솔님이 임성희 신부장님께 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우 길지혜 이인 회장님과 수영 최성희 이인 총무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임서희 신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클럽 발전과 회원 사후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바 지배함으로 이를 높이 찬양하여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1일 국제 로타리 371 공지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회원 1도 최선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가 네,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합니다. 다음은 1년 동안 이 클럽을 잘 이끌어주신 연우 길지혜 회장님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뜨거운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홍현당 회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생략합니다. 손서영, 김영수, 나정수, 양봉순, 임영만. 전달은 임선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촉회 클럽관리위원장 손서영 귀하께서는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로타리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바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광주 비엔날 로타리 클럽 2022년 23년도 클럽 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1일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광주 비엔날 로타리 클럽 회장 임서희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이미지위원장 김영수. 김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타리 다음은 로타리 재단위원장 나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 양봉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소년 봉사 위원장 임영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회원 입회 선서식이 있겠습니다. 후문 주신 신입회원님과 연두 임설위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김경수, 김재열, 장지원, 임향인. 대표로 신현자 신입회원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회원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에 입회함에 있어 국제 로타리 정관과 클럽 세칙을 준수하며 송구한 로타리 봉사인형으로 지역 봉사 대열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1일 신현자. 회장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리를 향해 나란히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퇴하신 시니어들께 축하와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23년도 개고타리 테마 상상하라 로타리 제니퍼 조사 회장님의 상상하라 로타리 상상어를 이끌 단장 강원 손재윤 총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오늘 임설희 회장님께서 광주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 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봉사로 삶의 변화를 이라는 테마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임하시는 연우 길지혜 회장님과 수영 최선희 총무님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럽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초대 금선 정순영 회장님을 비롯해 역대 회장님들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강함 조형준 차기 총재님이 동행 이세영 총재 지역대표와 각 지역대표 지구임원 특별히 회장 22년 23년 회장 총무 협회 의장이신 광주 로터리 클럽 조영 유영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로터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임세리 회장님께서는 지구 총재인 저와 함께 제니퍼 존스 RI 회장님의 2022-23년도 테마 상상하라 로터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구현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다해야 하는 1년 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구 연수의 협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니퍼 존스 회장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로타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을 상상하면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또한 저 또한 임세리 회장님과 같은 꿈을 꾸며 일어날 것을 상상합니다. 옛날에 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 아니라 많은 한 사람이 지나가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지나감으로써 그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듯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클럽 또한 원래부터 클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 로타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순영 초대 회장님을 필두로 많은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회원들이 좌우 봉사 정신으로 전통 있고 내실 있는 클럽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회기 동안 저의 서인봉 직전 총재의 관심으로 연우 길재 회장님이 클럽을 재창립하는 수준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중견 클럽의 위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의 서인봉 총재님과 이임하는 연우 길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23년도에는 팬데믹으로 흐트러진 클럽의 기초를 다시 세워 클럽 회원들에게 클럽에 들어온 목적을 묻고 또한 그들이 로타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클럽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평안한 클럽을 만들어 탈퇴하는 회원이 한 명도 없는 클럽의 전통을 계속해서 다시 이어가는 총재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입 회원 5명에게 환영의 박수를 다 같이 한번 보내줍시다. 제니퍼 전수 RI 회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임설희 회장에게 주어진 525,600분을 잘 써서 임기 동안에 큰 성과를 이루는 회장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설희 회장님과 함께할 김정선
총무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이 2022-23년도 국제노타리 테마를 저와 함께 힘차게 외치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상상하라를 외치면 여러분은 노타리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라! 노타리! 다시 한번 임세리 회장님과 김정선 총무님의 임기에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객님의 축사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손재윤 총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허한 및 축하성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클럽송 재창입니다. 클럽송도 방역 지침에 따라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음원만 재생하겠습니다. 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놓고 앞에 스테이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 단위로 쓰면 될 가닥 위에서 이렇게. 단위 이거 찍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봐. 찍고 있느라고 그랬어. 형님들 의자 앞에 몇 분만 앉으시게. 의자 몇 개만. 빨리